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알기 쉬운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소훈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중국 불교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왕성하게 포교 활동을 해서 계속적으로 교단이 팽창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어떤 큰 교단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학파가 성립하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든지, 흥망성쇠가 있듯이 중국 불교가, 새로운, 그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위기를 중국 불교인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21강에는 말법의 준비라고 하는 정토정에 관한 공부인데요. 불교가, 중국에 와서 유교와, 도교와의 대립을 합니다. 대립을 통해서 패부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법 의식이 생기면서 말법 시대를 대비해서 나오는 신앙이 정토 신앙입니다. 정토 신앙 중에서도 특히 아미타불 서방 정토 극락세계의 정토 신앙이 나오고요. 이것은 정토 삼부경에 맞추어서 신앙하는 그런 신앙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중국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 패부를 맞이하는 어려운 시기를 정토 신앙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중국 불교가 몇백 년에 걸쳐서 굉장히 그 교단이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도안이나 해원스님 같은 분들이 독자적인 교단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외국인 승려들에 의지해서 학파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불교 공부에 열의를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교단이 성공을 거두고 점차적으로 전 중국에 확산되면서 이 기존의 종교나 사상들이 굉장히 이제 경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불교와 여러 가지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이 사상은 두 가지입니다. 유교와 도교죠. 이 유교와 도교가 어떻게 불교와 만나서 대립을 하는지 잠시 여러분들과 살펴보겠는데요. 유교가 그 불교를 공격하는 것은 세 가지 면에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요인이고요. 둘째는 윤리적 요인이고, 셋째는 사상적 요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면에서 불교를 비판하게 되는데요. 첫째, 사회적 요인으로 들수 있는 것은 바로 불교가 세금을 감면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세를 감면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불사에 많은 국가적인 재정이 들어가면서 국가적인 재정을 낭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둘째는 윤리적인 요인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효 사상입니다. 근데 유교에서 보기에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뭐 왕도 안 모시고 뭐 부모도 안 모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충효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을 윤리적인 요인으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불교는 밥만 먹이는 것이 효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봉양하는 것도 효이다. 그래서 불교적인 효로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 온존경이라든지 우란분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상적 요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적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불멸론과 삼세인간국 엄벌론입니다. 신불멸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육신은 없어지지만 영혼은 없어지 정신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와 그다음에 인과가 자기가 좋은 일을 했을 때그 결과가 삼세의 인과가 된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유교에서는 실제로 인간이 죽으면 육체와 더불어 정신도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세 인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불교와 다른 어떤 교리적인 사상적인 요인을 가지고 불교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것은 더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것은 사실은 유교와의 사상적인 대립보다는 두 번째 공부할 도교와의 대립이 이 치명적으로 불교 교단에 치명타를 친 겁니다. 도교와의 대립은 실질적으로 이 노자가 먼저냐 부처님이 먼저냐 하는 4세기부터 시작한 사상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국은 도교에서는 노자가 서쪽으로 가서 부처님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래서 노자가 부처님보다 훨씬 먼저라고 하는 억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판정되면서 그것을 이제 그것에 대한 안가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서 이제 왕을 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해유해서 불교를 탄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불교가 두 번의 패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패불이 뭔지 아시죠? 패불이 뭐예요? 예, 우리로 말하면 법난이죠. 한 번은 446년에 태무제 의한 패불이고요. 두 번째는 무제에 의한 574년에 패불입니다. 패불을 자행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원의 재산은 몰수당하고 그 다음에 불상이나 내지는 이 철기 같은 그 종 같은 이런 것들은 전부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스님들은 노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정말 불교가 쌍그리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왕권 중심주의니까 뭐 패불함과 동시에 불교가 흔적도 없는 거죠. 지난 20년, 한 10년 전에 중국을 가보면 야 정말 문화혁명에 의해서 패불이 실제로 그 패불이죠. 문화혁명에 의한 공산주의에 의한 불교의 패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제가 10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정말 그 패불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패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 우리가 뭐 언젠가 맞이한 법난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불법이 사라지는 그런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패불을 도교와의 대립 속에서 패불을 통해서 불교인들이 중국의 불교인들이 아 지금까지는 불교가 계속 없는 데서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불법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불법이 없어지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에서 말법 사상이 대두되게 됩니다. 이 말법 사상은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시간을 정법, 그 다음에 뭐죠? 다음에 상법, 말법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는데요. 정법은 500년이죠. 부처님 법이 정법이 지속되는 500년, 그 다음에 상법 1000년, 그 다음에 말법은 또다시 1000년인데요. 이 말법의 시기는 사람들이 수행도 하지 않고 불법이 차츰차츰 근기가 약해지고 불법이 차츰차츰 소멸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근기가 약하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말법 시대에 태어나서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중국의 불교인들이 당신들이 정법에 사는 줄 알았더니 이 두 번의 패불을 통해서 드디어 이 우리가 말법에 있다고 하는 그럼 이 말법 시대의 불법을 그럼 도대체 어디서 만날 것이냐? 말법 시대 그럼 불법이 없어지면 내가 어디서 불법을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생겨난 새로운 대안 사상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정토종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정토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염원하는 게 뭐예요? 네, 우리가 이 예토가 아니라 사후에 서방 극락 세계에 어떻게 하는 거죠?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그것을 목표로 수행하는 그런 신행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토 사상은 초기 불교의 우리가 생천 하늘에 태어나는 사상을 시작으로 해서 대승불교의 왕생 사상에서 비롯됐고요. 우리가 이 서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요? 동서남북 시방에
다 불국토가 있지만 이 정토종은 특별히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의 정토사상을 설한 경전을 뭐뭐가 있죠? 예? 아미타불 정토삼부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세계의 대표적인 정토 경전이 있는데요. 첫째는 뭡니까? 아미타경, 그쵸? 여러분들 49제에 가면 이렇게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무량수경,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관무량수경입니다. 이렇게 세계 정토삼부경이라고 하는 아미타경, 무량수경, 간무량수경이라고 해서 이 세 개가, 이 세 가지 경전이 바로 서방 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불에 대한 설법이 설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정토삼부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중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의 정토종의 개조인 법연 스님에 의해서 붙여집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분류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정토삼부경, 열애장삼부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토삼부경이라고 하는 말은 이 중국 불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토삼부경이 도대체 무엇을 설하고 있는지 잠시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의 기본적인 사고는 뭐겠습니까? 아미타불이 누구이냐? 그렇겠죠?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누구인가 하듯이 여기에 서방 정토, 서방 극락 세계를 주재하시는 아미타불은 누구인가? 아미타불은 누굽니까? 예, 법장 비구시님께서 예, 48대 서원을 이루셔서 그 결과로 어떻게 하죠? 예, 아미타불이 되시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극락이라고 하는 서방 극락 세계는 어떤 곳인가? 서방 극락 세계는 어떤 곳이에요? 예? 극락이란 게 뭡니까? 낙의 극한 거잖아요. 고통은 없고 즐거움만 있는 것이 바로 극락 세계죠. 그래서 이게 아미타 부처님 법장 비구 스님의 48대 원이 성취되면서 이 서방 극락 세계를 장엄하고 칠보로서 장엄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고통은 없고 즐거움만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이제 응? 어떻게 중생이 극락에 왕생하느냐 이제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가겠어요? 그치, 염불, 그치, 염불, 감불, 염불, 그쵸? 아미타 부처님을 관하고 아니면은 칭명 염불을 열심히 해서 가는 이 세 가지를 주제로 설해진 것이 바로 이 정토 삼부경입니다. 그런데 경전 이름이 다 다르듯이 조금씩 좀 특색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미타경의 특색은 뭐냐면 주로 이 아미타불은 누구인가? 응?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아미타불이 어떻게 서방 극락을 장엄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 그 경전에 보면 뭐 무슨 보물 무슨 보물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극락 세계에 대한 묘사를 이 아미타경에서 주로 많이 해 놨고요. 두 번째는 아미타경 무량수경에는 그렇게 해 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죄송합니다. 아미타경에는 이 아미타경 이 극락 세계가 10만 억 국토 국토를 지나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왕생을 하느냐? 예? 이 뭐라고 돼 있어요? 1일이나 7일 동안 예?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면 어떻게 해요? 임종시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보살님과 와서
영접해가는, 그래서 우리가 극락도에 보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렇게 영접해가는 극락도 많이 보셨죠? 예, 그렇게 그래서 왕생한다는 거예요. 1일이나 7일 동안 아주 일념으로 연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간무량수경은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에 계실 때 위제의 부인 등을 위해서 왕생하는 방법을 설하신 겁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의 복과 그 다음에 16간법에 대해서 설하신 그런 경전이 바로 이 아미타 이 간무량수경입니다. 중국 불교에서 아미타 신앙의 효시는 바로 여산 예 해원 스님의 뭐죠? 잊어버리셨어요? 백년사 예 연불결사입니다. 이게 최초로 이 아미타 신앙의 중국에서의 아미타 신앙의 신앙의 효시가 됩니다. 이 해원 스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했지만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백년사 연불결사에서는 지금까지 말했던 정토 삼부경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반주 삼매경 이때는 아직까지 칙령 연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간불, 견불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고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을 영접하는 바로 눈에서 보는 견불과 간불을 하는 그런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주로 반주 삼매경을 가지고 의지해서 수행을 해서 말하자면 중국 정통적인 정토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중국 불교사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신앙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은 바로 여산 해원 선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불교에서 소위 말하자면 말법 시대를 대비해서 이 정토종이 나오면서 정토종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스님은 세 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담난 스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도작 스님, 세 번째는 선도 스님으로 이어지면서 정토종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담난 스님은 476년에서 542년에 생존하신 분이고요. 도작 스님은 562년에 태어나셔서 645년에 임멸하시고 선도 스님은 613년에 태어나셔서 681년에 임멸하셨습니다. 이 세 분은 다 정토 삼부경에 의지해서 이 정토경을 정토종을 수행하시는 분인데요. 제일 먼저 이 담난 스님께서는 일찍이 출가를 하셔서 많은 경전을 읽으셨지만 무량수경에 무량수경을 읽으시고 이 정토종에 심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난 스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 타력 타력 본원력으로야만이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펼치십니다. 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 법장 비구의 48대원에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중생이 정토에 왕생할 수 있고 정토에 왕생해서도 보살행을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념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염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펼치십니다. 이 담난 스님의 사상을 이어받은 스님이 바로 도작 스님이신데요. 이 도작 스님께서는 저희가 지금 이 말법 시대에 가장 알맞은 수행법은 바로 정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고 우리가 지금 염주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염주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담남 스님은 이 평생을
염불과 감무량 수경 강의에 바치는데요. 처음에 작은 콩알 있잖아요. 작은 콩알을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이 무한자나무 열매를 깨워서 염주를 만들어서 숫자를 세도록 하는, 그래서 측명 염불의 숫자를 세도록 하는 그런 교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작 스님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정토종을 체계화하고 정토종을 당나라 시대에 종파로서 반열에 올리신 분이 바로 선도 스님이신데요. 선도 스님은 도작 스님이 감무량 수경에 강의를 하시는 걸 듣고 거기에서 염불이야말로 생사를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하세요? 네. 아우, 참선이 아니고요? 염불이에요? 확실해요? 예? 네? 아, 참선이 아니라 염불로 확실히 생사를 해탈할 수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어쨌든, 선도 스님께서는 염불로서 생사를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임을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장안에다가 교화를 시작하는데, 이 교화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3년 안에 장안의 염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 이 선도 스님도 담난 스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력 본원력,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해야만 정토에 왕생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아미타불 명호를 외우면 이 중생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 측명염불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폐부를 맞이하고 이렇게 불교가 위기를 맞이해도 우리가 살아날 길은 뭐다? 이 생이 아니라 죽어서 극락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우리가 이 생에 조금 잘못 살아도 아미타 극락 세계에 태어나면 어때요? 반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요? 고통 때문에 수행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토종은 바로 이 말법 시대의 준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품구생, 뭐 하품에서라도 극락에만 태어나기만 해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대학을 꼴찌로만 들어가기만 해도 그것을 열심히 하면 나올 때 1등으로 나올 수 있지만 못 들어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생에 조금 잘 못 살았다 하더라도 극락에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극락에 왕생하면 우리가 다시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듯이 바로 이 중국인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이 사바세계에서 설사 없어진다 하더라도 세세생생 시방의 불국토에 어디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와 더불어 사람들에게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토정에 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것과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